코로나 제로 캠페인. 와, 그래요. 우리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제로. 어? 코로나가 뭐였지? 예, 그럴 날이 오도록 우리가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네 번째 만들기예요. 우와, 기대되죠? 원숭이랑 놀을 거예요. 막 원숭이가 춤을 춰요. 오호호. 자, 우리 같이 한번 원숭이를 만들기 한번 해볼 거예요. 기대하세요. 준비물은 바로 우유곽이에요. 호호, 우유곽으로 만들어요. 우리 친구들 우유 먹으면 이런 곽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죠. 저는 꼭 먹으려고 물로 다 씻어서 그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필요할 때 꼭 써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위로 자를 거예요. 꾹 앞부분을 눌러서 네모 모양이 되게 자르는 거예요. 한 이 정도 자를까요? 네, 뭐 많이 잘라도 되고 조금 잘라도 되고. 네, 띵 잘라주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 이렇게 움직이면 와, 여기에 이제 원숭이 머리, 팔다리, 꼬리까지 붙이면 막 춤추는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놓고 색도화지를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색도화지로 약간 튼튼한 게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얼굴 모양을 잘라내고 이제 이거를 목을 길게 하고, 아, 원숭이가 어떻게 생겼더라? 아, 맞다. 이렇게 대충 원숭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 사자도 괜찮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요거를 바닥에다 놓고 얼굴 모양은 이제 또 색종이로 예쁘게, 요번에는 얇은 색종이로 할 거예요. 네,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빨간색으로 요것도 또 요만큼 잘라낸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디 원숭이 맞나? 네. 자, 너무 안 크면 좋아요. 예, 너무 크면 넘어가기 때문에 모양이 안 나요. 한번 해볼까요? 우와, 원숭이 얼굴 만들어졌네. 네, 이제 요거를 풀로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을 그냥 대충 가운데쯤에 대충 발라서 요거를 들어서 붙여주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눈, 코, 입만 그리면 원숭이 얼굴이 돼요. 네, 어디 한번 그려볼까요? 저는 웃는 눈 좋아한다 그랬죠? 네, 이렇게 해서 웃는 눈, 그 다음에 코 띵띵, 그 다음에 입, 이야, 나는 원숭이다. 우와, 세상에. 어쩜 이렇게 원숭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예쁜 얼굴이죠? 자, 얼굴을 놓고 팔, 다리, 꼬리 이제 만들 거예요. 팔, 다리, 꼬리는 우리 틀린 색깔로 하죠. 네, 여기 색도화지가 있어요. 이거를 적당히 접어서 그 다음에 잘라내고, 두 장을 한꺼번에 자르면 팔 두 개, 팔 두 개가 나오죠. 자, 팔을 먼저 만들 거예요. 팔은 이렇게 해서 그냥 손 둘, 셋, 넷, 다섯 한 다음에 툭 잘라내니까 우와, 팔 두 개가 만들었어요. 네, 이제 이것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팔. 네, 발은 이렇게 해서 접는 바디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자르면 돼요. 네, 아, 우리 친구들 잘 안 되면 그려서 오려도 돼요. 근데 저는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오리는 거를 더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발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우와, 그 다음에 꼬리. 네, 꼬리는 길게 그냥 자르면 돼요. 자, 꼬리 딩디디딩 딩디디딩. 이렇게 해서 꼬리 한번 잘라낼까요? 네, 자, 이제 꼬리가 됐어요. 자, 이제 이거를 다 우유곽에다 붙이면 끝나요. 자, 어떻게 붙이냐면 이거를 이렇게 들고 적당히 접어서 여기다가 풀로 붙여야 되는데, 아니, 우유곽은 이게 기름종이에요. 그래서 풀로 붙이면 언젠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테이프로 붙이는데, 테이프로 붙이면 또 어디 부쭈부쭈 잘못하면 튀어나오죠. 이렇게 보기 싫어서 테이프를 동그랗게 말아서 양면 테이프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테이프를 잘 안 보이죠? 네, 이게 투명이라서 이렇게 말아버리면 양면 테이프처럼 동그랗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붙여주고 가운데쯤에 땅 붙여주면 와, 얼굴이 하나, 얼굴만 끄덕끄덕거려요. 이제 팔, 다리, 꼬리 다 붙일 거예요. 테이프를 조금만 떼서 또 감아주고 우유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팔 하나, 그리고 밖으로 딱 접어놓으면 이런 모양 되잖아요, 그죠? 네, 안 접어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밖으로 접어놓으면 더 이뻐요.
자, 이런 모양, 그 다음에 꼬리 마지막.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흔히 버리는 예, 우유곽으로 이렇게 멋진 원숭이. 네, 자, 보세요. 네, 예, 움직입니다. 친구들, 나는 올라갑니다. 우와, 어디까지 올라가니? 좀 내려오세요. 네, 내려옵니다. 자, 친구들, 잊지 않았죠? 제가 매회마다 하는 얘기. 네,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네, 우리 독거 노인이나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한테 대한적십자사에서 무료로 마스크도 주고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어요. 예, 우리 대한적십자 최고! (목소리) 다섯 번째 만들기,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끝까지 또 만나요.